안녕하세요. 부진장 행복한 TV입니다. 지금 여기 진안 군청 앞인데요.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고요. 지금 눈이 많이 쌓여서 차들도 다니기 힘들 정도로 지금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폭설과 또 한파주의보,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 진안 고원, 진안읍, 진안 군청 앞에는 지금 엄청난 폭설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미끄러운 상황입니다. 네, 눈이 지금 한방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내립니다. 지금 이야. 지금 호남 지역, 특히 무주지란 장수, 전라북도 동북권 산악 지역에는 지금 대설주의보와 한파주의보가 지금 발령된 가운데 지금 눈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와, 지금 뭐 장대비처럼 눈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네, 진안 군청 앞인데요. 지금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지금 폭설이 진안 고원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시야가 제대로 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차들도 지금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있고요. 이야, 눈발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지금 아침이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거의 10cm 정도 한데 이렇게 밤새 쌓이다면 30cm가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눈들입니다. 지금 폭설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눈이 내리고 있는 진안 군청 앞 도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와, 대단합니다. 눈이 이렇게 쌓이다가는 이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무거운 눈이 쌓이면은 또 주저앉을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그런 예상을 하는데요. 내일 아침 교통 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소낙비처럼 눈들이 눈폭탄이 되어서 지금 퍼붓고 있는 현장입니다. 앞에는 진안 군청이고요. 와, 시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추위에 각별히 난방 유념하시고 또 수도라든가 보일러가 동파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출근길에는 상당히 이 노면이 미끄럽고 눈이 많이 쌓여서 교통이 불편할 것 같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집 앞 눈은 골목은 자기가 좀 거기 사시는 분들이 좀 치워서 많은 다중 인파들이 다니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제설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눈 내리는 진안구원 진안군청 앞에서 무진장 행복한TV가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 현장을 카메라에 잡아서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